철도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수서행, KTX 등 공공철도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는 대체 인력을 활용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상훈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순조롭게 열차가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역사 내 곳곳에서 내일부터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안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1차 총파업 일정은 내일 오전 9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에 파업입니다. 철도노조가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찬성률 64.4%로 가결됐는데요. 철도노조는 제일 먼저 수소발 KTX 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R의 수소고속철도 노선이 지난 1일부터 경전, 전라, 동해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 운행이 축소됐는데요. 철도노조는 수서 부산 KTX 운행을 통해 열차 이용객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협상 성실교섭,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 등도 요구 중입니다. 4년 전 파업 당시 화물열차 운행률이 20.7%로 낮아져 물류대란이 발생했고 KTX는 87.5%, 일반 열차는 69.6%, 전철은 82.4%의 운행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철도 대란을 우려하는 국토부는 오늘부터 비상대책반을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합니다. 대체 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속버스, 시외버스 추가 배차, 서울 지하철 1, 3, 4호선 증편 등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 운행 중지 열차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